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를 키운 돈을 기부하는 등 각 지역마다 성금과 물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영주시 부성면 67살 박일규 씨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소 키운 돈 1천만 원을 부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.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원장이 성금 500만 원을 안동 시에 기탁했고 한국토지정보공사 안동지사도 1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. 또 안동권시 대종회는 지역 내 방역을 위해 살균소독제 67상자를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.